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세 차례 시험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순서대로 하면 맨 마지막 시험이 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인도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게 한 다음에 내게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은 시작부터 잘못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 마귀가 그렇게 했는데요, 마치 세상 만국이 다 자기 것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수법이죠. 자기 것이 아닌데 다 자기 것인 양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삼라만상 우주 만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는 출발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첫 장 첫절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그 천지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인인 줄로 알고 마귀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걸 모르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이라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내 육신,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의 호흡, 내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모든 것들, 물질도 지위도 명예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하는 방식은 그가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왕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비록 본인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엄청난 은금보화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걸 믿었기에 시편 16편 6절에서 다음 같은 고백도 하고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재산과 마실 잔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몫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을 때나 이스라엘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때나 이스라엘 전체를 손에 쥔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적다고 또 남들과 다르다고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고 우린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도로 가져가실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눠주신 것을 기쁘게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게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내 뜻대로 쓰고 내 아들, 손자 계속 이어주려고 하지요. 여러분, 지위든지 명예든지 재물이든지 권세든지 하나님의 것인 줄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맡겨야지. 억지로 그것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봤댔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출발부터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마귀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일한 단어 두 번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 경배하다, 이 단어가 마귀를 경배할 때도 쓰여지고 있고 한 번 더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할 때 사용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대답이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경배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 경배자이든가 아니면 하나님 경배자이든가 둘 중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둘은 그 방향도 내용도 구조도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마귀의 그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 마귀는 영광만 보게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영광스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재물의 영광, 권세의 영광, 지식의 영광, 또 인기 스타들의 누리는 그 영광, 이 세상에는 영광스러운 게 너무나 많고 마귀는 사람들의 이목을 그 영광에 잡아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들까지도 그 영광만을 바라보게 되는 비뚤어진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좀 알려진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목에다가 힘을 팍 주고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집 앞에 가까운데요, 이렇게 말해요. 아, 그 왜 당당하게 말씀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런데 벌써 그 속에 큰 교회는 영광스럽고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배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주간에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어서 포항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새벽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를 갈 요량으로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두리번거려 보니까 빨간 십자가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다가갔더니 그 앞에서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먼 데서 볼 때는 제법 십자가가 커서
규모가 있는 교회인가 했는데 가보니까 2층에 노래방이 있고 그 교회 예배당은 3층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컴컴한 계단을 밟고 올라가 2층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틀어놓은 찬양 그 곡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불을 꺼서 어둑어둑해요. 기도회는 끝났고 개인기도 시간인데 뒤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서 그 어두움에 눈이 익숙해지니까 앞에 두 분의 여자 성도님이 앉아있는 게 보였고 얼마나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뒤에 앉아 있기만 해도 막 가슴이 진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간간이 한 남자의 목소리도 들리는데 보이진 않는데 어디서 들리나 강대상 이쪽에 그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하, 여기 이렇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이들이 있구나. 감동을 받고 기도하고 나올 때 그 교회 주보를 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와서 찬찬히 읽어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눈물이 솟아났어요. 그 교회는 개척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목사님 가족 외에는 안내위원도 기도 담당자도 주방 봉사자도 없는 작고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는 살아있었습니다. 거기 광고를 읽어보니까 동네 나가서 빵 전도도 하고 무슨 전도도 한다는 전도 프로그램도 나와 있고 금요 기도회를 몇 사람 오는지 모르지만 안수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를 한다고 돼 있고 목사님께서 그 지역 극동방송에도 가서서 봉사도 하는 게 거기 실려 있었어요. 작지만 살아있는 교회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인근의 큰 예배당에서는 지금 내노라 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1500여 명이나 모여서 총회를 열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가서 앉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실까? 영락교회에 있어가지고 느낄 수 없는 감동이죠. 하나님께서 이름 대면 모를 사람이 없는 이 유명하고 큰 영락교회 목사인 저를 왜 그날 새벽에 그 개척교회 새벽기도 장소로 발걸음을 인도했을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 큰 교회 목사 돼가지고 영광만 바라보는데 거기 빠지면 안 된다. 너는 영광만 바라보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영광만 바라보면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 영광을 숭배하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말씀 다 버리고 현실과 야합하면서 그 알량한 영광을 추구하느라고 마귀 앞에 무릎 꿇고 있는지 우리가 두려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새벽에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귀와 다르세요. 그분은 영광만 보여주거나 영광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영광 뒤편에 있는 고통과 눈물, 죄악들과 아픔들 그 뒤에 있는 걸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웃는 자 뒤에 가려진 우는 자들, 승리자들 배후에 있는 패배자들의 고통, 거룩한 척하는 자 그 속에 숨겨진 더러운 죄악,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의 권세와 애굽의 그 위대한 것만 보셨다면 그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보셨기에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대동학 경영권을 외치면서 주변 나라를 악랄하게 침략했던 그 일제의 막강한 세력만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민족 같은 거 안중에 없었을 텐데 약소 민족으로서 허덕이는 우리의 고통을 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광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영광만 보지 말아라, 마귀에게 속는다
그 뒷면에 있는 고난도 함께 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잘 가르치시고 권세를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왜요? 저분 따라가면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처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마귀라면 날 따라와라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주겠다고 속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나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 나 따라오면 노숙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져야 되고 죽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은 영광 그 뒤편에 있는 거를 다 말씀하신 정직한 주님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귀 경배하면 뭐 영광도 없고 그런다는데 하나님 경배하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럼 어느 쪽을 경배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마귀 경배하는 게 이득인 것 같으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뭐가 도대체 다른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 경배와 하나님 경배가 완전히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마귀 경배하는 자는 뭔가를 얻어볼 욕심 때문에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들은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음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현실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행복만 보고 결혼하면 살다가 어려운 일 닥칠 때 가정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부터 행복의 뒤편에 있는 서로에 대한 책임, 무거운 짐, 인생의 고난 다 보고 결혼하면 어려운 일이 와도 남편과 아내로서 끝까지 그 곁에 머물며 가정을 지킬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아요. 나 저 교회 가면 영광 얻을 것 같아. 그래서 부임하면 목회상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교회를 그냥 쉽게 버리고 떠날 겁니다. 또 다른 영광을 찾아서.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 배후에 있는 눈물과 고난과 고단함을 다 알면서 부임한다면 그 교회를 사탄이 공격을 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도들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지를 않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영광이 아닌 고난과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왜 사랑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는 만일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만일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만일 이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경배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준다.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만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만일 요거 하나만 내가 채워 충족하면 엄청난 영광이 주어지겠구나, 우리 눈 딱 감고 마귀에게 한 번만 경배하지 이러면서 눈 딱 감고 경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귀의 영은 슬픔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은 이 만일이라고 말하는 마귀의 영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똑똑하다면, 만일 내가 예쁘다면, 만일 내가 일을 잘한다면, 만일 내가 성적이 좋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어.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당장 쫓아내는 거. 이게 세상의 비정함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만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만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렇게 말씀하세요. 김아무개야,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비록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비록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괜찮아. 비록 내가 형편없어도 난 널 사랑한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록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악취나는 죄인이에요. 만약에 내가 거룩하다면, 만약에 내가 완전하다면, 이렇게 나오셨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못났어도, 내가 약할수록 괜찮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 십자가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입어서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12절 13절을 인용한 거죠. 거기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나요? 그들이 워낙 귀하고 강하고 훌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형편없지요. 신명기 7장 7절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아니었으면 구원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만일에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 편에 섰겠죠. 그러나 비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이스라엘을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못나고 연약한데도 비록 우리가 형편없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하고 강하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젠가 회상을 해보면 제가 뭐 잘나가고 있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다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어려웠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다가왔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일이 없이 그걸 넘어서서 비록 형편없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 마귀를 경배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나갈 때도 그렇게 합니다. 만일 계속 복주면 당신에게 절하겠지만 안 해주면 나도 안 해요. 이게 마귀를 경배하는 사람의 방식이죠. 그런데 가끔 하나님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태까지는 잘해주셔서 제가 참았는데요, 잘 안 해주시면 국물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경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우리 입에서도 만일을 떼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루마니아의 공산 독재자였던 차우세스크 정권 아래서 긴 세월 투옥되어 가진 고생을 다했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셨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런 기도를 올리셨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저보다 더 급한 형제 자매가 많음을 알고 있답니다. 먼저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께서 형제 자매들을 돌보시느라 바쁘다고 생각되어 더 기쁩니다. 하나님, 저 지금 괜찮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목사님의 기도는 만일의 기도가 아니라 비록의 기도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나오신 영락의 성도 여러분, 마귀 경배자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경배자로 선택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영접받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께만 이끌려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